헬파이어 미사일.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은 기존 반자동 유선 유도 방식의 BGM-71호 대전차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반능동 레이저 유도 대지 대전차용 미사일이다. 197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 1972년 개발 완료, 1982년부터 양산되었다. 헬파이어라는 명칭은 헬리본, 레이저, 파이어, 앤포겟에서 따왔으며 이름처럼 지옥불과 같은 위력을 갖는다. 길이 1.8여미터, 속도 마하 1.3, 최대 사거리 10km 헬파이어의 발사 플랫폼은 AH-64 아파치 공격 헬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미사일 4발이 장착된 파일런을 최대 4개, 총 16발을 장착할 수 있다. 또한 AH-1W 슈퍼코브라, MH-60 시호크에서도 운용되며 MQ-9 리퍼, MQ-1 프레데터 등 무인기, 접이식 발사대를 사용하는 보병용도 있다. 헬파이어는 8에서 9kg 탄두를 장착해 균질화변 장갑 기준으로 1200mm에 해당하는 관통력을 갖추고 있어 전차의 가장 강력한 전면 장갑 관통 및 격파가 가능하며 전차에 취약한 상부 장갑을 타격하는 운용과 이중 탄두로 반응 장갑을 장착한 전차에게도 강력한 타격을 입힌다. 1990년 개발된 헬파이어 2 미사일의 관통력은 1400mm에 달한다. 과거 걸프전에서 헬파이어 미사일은 무려 3050발이 발사, 79% 명중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뢰성 높은 구조와 높은 명중률, 강력한 화력으로 여러 용도의 파생형이 개발되었는데 하늘 위의 닌자라 불리는 알라인X는 비폭발성 운동에너지 탄두를 탑재, 폭약 대신 6개의 살상형 칼날이 목표물을 타격하기 직전 펼쳐져 조준점 반경 50cm 정도의 구역만을 정교하게 파괴하는 미사일로 요인 암살용으로 사용된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고성능과 다양한 유도 방식,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활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발당 가격은 약 10만 달러로 다소 비싼 게 단점이다. 우리나라는 헬파이어를 대신할 무기체계 천검 대전차 미사일을 2022년 개발했다.